안녕하세요, 참자리입니다. 저번 영상에선 황금사과가 주인공이었다면 오늘은 바로 여친구가 주인공입니다. 이 물건의 이름은 바로 스모크 뱀. 스모크 키트의 고유 아이템으로서 포션은 아니지만 먹을 순 있습니다. 꼭! 먹고 나면 이렇게 10초간 투명 인간이 될 수 있죠. 게다가 한 개에 25초밖에 안 한다고요. 엄청 끝내주죠? 이야,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기적인 능력을 가졌지만 공교롭게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유지시간이 상당히 짧은 편이고 무엇보다 소지할 수 있는 개수가 딱 하나! 즉, 인벤토리에 단 한 개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엔 이걸 가지고 어떤 챌린지를 해볼 거냐면은 바로 단 한 대도 안 때리고 승리하기 챌린지! 빠밤! 물론 예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신선한 느낌으로 시도해보려고 해요. 이번 챌린지는 스쿼드 모드에서 팡팡이들과 함께하는 만큼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여지는데요. 그건 참자는 공격하지 못하는 대신에 팀원인 팡팡이들은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참자님! 그럼 이게 무슨 챌린지예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아, 당연히 여기다가 봉인을 걸어둬야죠. 팡팡이들은 공격할 수 있는 대신에 검과 갑옷을 포함한 모든 전투 장비를 구매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없습니다. 어때요? 이러면 좀 밸런스가 맞아떨어지죠? 아하! 그러면 장비 차이가 벌어져서 금방 불리해지겠구나! 개꿀딱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 러시만 겨우 막을 수 있는 셈이고 결국 전 이 포션에 의존해서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와, 챌린지다. 때마침 러시라니 골치가 아파지겠는데요? 멈춰! 얘들아, 내가 몸으로 막을 테니까 어서 레드팀을 쫓아내! 침대 지켜! 역시나 곡괭이 가지고 저의 민들맨들한 머리를 빡빡할 수 없는 법이죠. 응! 확실히 좀 더 버틸려면 침대를 감싸고 있는 블럭이 더 단단해질 필요가 있겠어요. 저 침대는 내 거다! 아니, 이번엔 노랭이냐고! 어이! 팡팡스, 아까 같은 전략으로 간다! 에잇! 어때, 곡괭이가 말을 안 듣지? 저리 비켜, 빡빡이! 단단해지게! 끝! 여러분, 이번 챌린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생존! 투명 포션 말고 필요한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풍선이요! 맞아요! 요 근래 들어 보기 귀해진 아이템 풍선이죠! 어? 어떻게 풍선을 얻을 수 있냐고요? 아, 여기 옆에 있는 우리 낚시꾼들은 아직까지도 잘 익은 풍선을 낚을 수 있답니다! 요새 풍선 대체용인 짹짹이가 인기긴 하지만 생존기론 역시나 근본 풍선을 따라올 게 없더군요. 깍꿍. 사진이다! 미안해 얘들아, 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부탁이야, 살아남아줘! 철갑옷에 다이아검이라니 자비가 없구만 버랭이. 그렇지만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지요.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흣! 다행히 큰 고위 하나 넘겼다잉! 자, 이제 슬슬 다른 팀들도 최소한 철 세트 정도는 입고 다닐 타이밍입니다. 빨리 자원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도망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니! 제니스가 우리 팀을... 아! 도망치는데 가장 중요한 텔레포리, 계단, 팜 에메랄드? 이렇게 된다면 자원으로 앞서가야 하는 우리 팀 조합의 장점이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오히려 퍼렁팀의 제니스한테 자원을 퍼주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당장 손해를 보고서라도 갑옷을 먼저 맞춰주고 제니스 안테나 부수기 미션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visible. 끝이다! 빡빡! 빡! 뽑아! 빡! 어? 왜 안 부서져 이거? 안돼! 텔레포트! 뭔가 이상합니다. 보통은 곡괭이로 부서져야 하는데? 아, 혹시나 해서 양털 집게랑 도끼로도 시도해봤지만 실패해버렸습니다. 파이어볼로 던져봐도 되겠지만 자칫 스플래시 데미지가 들어가서 허렁 친구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챌린지가 실패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비싼 값으로 물건을 계속 구매하기엔 뭔가 발전이 뒤처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게다가 저렇게 맨몸에 팡팡이들이라면 더 이상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팡팡스! 너희들은 지하에 몸을 숨기고 있어. 내가 위에서 최대한 버텨볼 테니깐! 좋아 좋아, 우팡이가 길을 만들면 루팡이도 따라 내려가서 낚시로 최대한 버티고 있으라고. 아직 침대도 살아있겠다. 풍선도 넉넉하겠다.
이제부터 파밍하는 자원으론 무조건 텔레퍼리랑 투명 포션만 구매해서 다니면 사전 준비가 마무리된 셈입니다. 아, 저대로 타이탄을 내주는 것은 내키지 않지만 검을 쓰지는 못하는 입장으로선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땅굴 이주 계획은 순조롭네요. 어떤지 한번 내려가 볼까? 점프! 생각보다 아늑합니다. 지지대가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요렇게 불안불안해야 적들도 이곳에 내려오기 위해선 목숨을 걸어야 할 테니 작전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명 이기고 싶으면 너가 와, 난 낚시를 할 테니까 작전! 빠밤! 그리고 제 역할은 최대한 적들의 시선을 돌리면서 살아남는 것. 일단 적들이 어느 정도로 발전했는지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와! 퍼랭이 팀원들 모두 에메랄드 셋?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상태였어도 야, 상당히 골치 아픈 구도였겠는데요? 아, 그러면 이제 슬슬 자신감이 붙을 때기도 하죠. 아니, 본진에 달팽이랑 테슬라 깔아놓은 것 좀 보세요. 저 친구들 제대로 진심 모드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로 방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텔레포트! 이거 들어가면 바로 붙잡히겠는데? 웬만해선 퍼렁팀은 들어오지 않는 걸로. 도망쳐! 생각보다 경계도 삼엄하네요. 아마 저 친구들도 저만큼, 아니 저보다 에메랄드가 많은 것 같아요. 텔레폴로 얼마나 도망다닐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슬슬 퍼렁이들의 공격이 시작되려나 보군요. 팡팡이들 좀만 버티고 있어. 내가 어그로를 끌어서 퍼렁이들 몰고 다닐 테니까. 이거 봐라, 나도 에메랄드 가보시다. 좋아, 도발이 제대로 먹혀들었어. 이대로 뱅뱅 끌고 다니면서 시간 끌면, 왔다 갔다 정신없게 만들면, 생각보다 아픈데? 응, 도망치는 그만이야. 텔레폰! 양각이다! 에잇! 저긴... 팡팡이들! 미안하다! 왜? 생각보다 버티기 쉽지 않네. 다음판 가자, 루팡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루팡이에게 이런 박력 있는 모습이! 그래, 맞아.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니까. 와우! 이걸 떨어지네! 야야, 이거 해볼만하다, 루팡아! 너 말곤 아무도 풍선이 없는 지금! 지하세계에서만큼은 정말 킹만 천만해! 그나마 변수가 있다면... 위스퍼랄까? 그나저나 무슨 생각이야, 루팡? 버틸 수는 있겠지만 이거 이기기는 어려울 텐데. 어? 루팡이 몸을 세라믹으로 둘러싸고 있어. 이러면 너가 밖을 볼 수가 없지 않아? 오잉? 아니, 어떡해! 일단 저기 들어올 거야, 루팡! 설명은 나중에 하고 플레이에 집중해! 넌 할 수 있어! 지금 모두 루팡이를 위해 좋아요를 눌러줘! 컷! 오! 루팡이 한 건 했구나! 이거야, 이거야, 이런 작전이었어! 적이 들어오는 순간 곡괭이로 바닥을 까서 떨어뜨린다는 전략! 정말 나이스했다고! 물론 브린첸트는 생각보다 뜨겁지만 벽만 두껍게 쌓으면 생각보다 버틸만 하겠어. 좋아 좋아, 자리를 좀 옮겨보자고. 아, 그런데 아까 루팡이가 어떻게 밖을 볼 수 있게 된 거지? 봐봐, 사방으로 세라믹을 두르니까 시야가 탁 막히는 게 정상인데. 이거구나! 바닥에 블럭을 하나 깔아서 벽돌의 머리를 들이밀어 세상을 투명하게 볼 수 있었던 거야! 대단하다, 루팡아! 브라보! 봐봐, 하나 남은 친구도 팀원의 어이없는 낙사로 인해가지고 태도가 소극적으로 변했어. 오이? 키야! 파이어볼의 적중률에도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어이, 고민하는 사이에 루팡의 세라믹 요새는 더욱 두꺼워지고 있다고! 퍼렁이의 다음 수는 과연? 근데 루팡아? 위치가 살짝 한쪽으로 쏠린 것 같은데. 미안, 혼수 미안. 안 돼! 루팡이가 구워지고 있어! 이거 버틸 수 있나? 안 돼! 패배했지만 우리의 챌린지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더 완벽한 작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어! 노어택 챌린지 다음 이야기. 땅굴 작전에 매료된 참잘. 물리 공격 대신 상대의 정신 공격을 감행하게 되는데 과연 정말 한 대도 안 때리고 승리하는 것이 가능할까?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고 다음 편을 기대해달라. 굿!